근데 이 얘기 해도 되나? 아니, 일단 하고 보는 거죠 뭐. 일단 하고 봐요? 네. 2021년도 원숭이띠 운세를 볼 건데 29에서 30 되시는 분들 29이었던 분들 중에 뭐 내가 제대로 하는 노릇이 없는 것 같다고 하신 분들 상당히 많을 거고 네. 2, 3년 이내에 직업 자리 엄청 바꾸신 분들 많을 거고 해외에 나가 있던 분들도 들어오게 되셨던 분들 많고 상황 때문이 아니고 자기 마음이 네. 그러셨던 분들도 많을 거고 네. 그래 놓고 갑자기 멍 막막 다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동하고 뭐를 변동하고 일해 오신 분들이 멍해요. 아, 그러니까 목표가 있던 분들인데. 목표도 있고 네. 약간 이렇게 신뢰감도 좀 있어서 직위도 있어서 난 딱 이러면 돼. 아, 이래야지. 이게 됐던 분들이 약간 멍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앞을 약간 가렸다고 봐요. 이거 선택 잘 하셔야 될 거예요. 내년까지 내가 방향성을 잘 잡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41에서 42이 되시는 분들이죠? 아, 왜 일찍 결혼했으면 바람 나갔다 소리 나오는데 남자는 남자가 바람을 나는 거죠? 바람이 나는 거죠? 네, 일찍 결혼하신 분들은 얌전했었는데 네. 올해부터 벌써 시작인데 나 왜 자꾸 이혼 바람 얘기 나오냐? 그렇죠. 마음이 붕붕 뜨면서 밖에서 사람 본다 소리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그렇게 해서 결혼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지금 유지하시고 계신 분들은 아무튼 관리 잘하세요. 아 그리고 지금 올해 누구 만나신 분들 있으면 재혼이든 결혼이든 결혼 운 드는 사람도 있고 내가 장사나 사업을 하는데 코로나나 뭐 이 시국이 안 좋아도 아예 안 된 건 아닌데 뭔가 내가 이게 하기가 싫고 자꾸 마음이 조금 그런다고 해도 버티는 애가 되기를. 그래서 다른 거 누가 내가 있는 판에서 다른 걸 하자 그랬을 때 주의하세요. 이걸 내 거 장사하시는 분들 내 판 두고 네. 다른 거에다가 왜 투자하듯이 해서 잘못하면 손재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53에서 54이 되시는 분들이죠.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내가 사업이나 일을 하는데 좋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유지 잘 하셔야 되는 때예요. 조금 건강이 안 좋게 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회복을 잘 하셔야 되는 때라고 나오고 왜냐? 내후년이 중요하다. 내년 한 7, 8월 넘어가면서부터는 또 이제 늦사춘기가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축이 조심하세요. 사축이 있어요. 근데 계속 그냥 나는 남편만 보고 살았는데도 자꾸 나가고 싶고 이게 또 발동되는 분 사실 한 번 있었거든. 근데 안 걸렸었던 건가? 아니 제대로 못했지. 서울 30대 후반 이렇게 넘어가면서 있었고 중반에서 몇 살 때 있었어요. 근데 제대로 안 되고 넘어갔는데 이제 막 슬슬 이런 분들도 있고 여자분들 중에서. 근데 이 얘기 해도 되나? 아니, 일단 하고 보는 거죠 뭐. 그냥. 일단 하고 봐요. 작년 후반부터 올해까지 내가 남자인데 작년 후반 올해까지 사업적으로 있는 여자를 본 거야. 근데 만나. 도움될 일은 있어. 너무 엮이지만 말고 도움받을 일이 문서나 부동산으로 있을 수 있대. 내후년까지. 이거는 그만큼 선생님이 솔직하다는 거예요. 있는 말 없는 말 다 한다는 건 선생님이 솔직한 거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들어야지 이제 여기서 멈춰야지. 알겠습니다.